안녕하십니까. 낭만 정원사 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름 가을을 닮은 플룸바고인데요. 플룸바고는 아름다운 파란색 가을 하늘을 닮은 꽃으로 특히 뜨거운 여름에는 시원한 색감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플룸바고는 아주 시원한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이 오면 먼저 생각나는 꽃 중 하나이기도 하죠. 여러 해 동안 화단에 파란색 가을 하늘을 연상시키는 플룸바고를 심어왔는데 올해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온라인 가격이 오프라인과 비교했을 때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프라인 구매의 장점 중 하나는 더 화려하게 피어난 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온라인 구매로는 그러한 선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화원에서 구매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선별된 꽃들을 고를 수 있으며 유목들이 더 건강하게 관리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구입하실 때는 가격의 매력이 큰 장점이었을 것 같아요. 포장 역시 잘해서 상품이 훼손되지 않은 상품으로 잘 온 것 같아요. 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심으면 금세 화려하게 플룸바고 꽃이 핍니다. 남아프리카 원산인 플룸바고는 영상 20에서 30도에서 자라며 2도 정도에서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후 조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주는 것에도 겉틀기 마르면 흠뻑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플룸바고의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가지가 멋대로 자라는 특징 때문에 플룸바고를 독립적으로 심는 것보다 여러 가지 종류의 꽃과 어울려 심으면 훨씬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번식 방법으로는 꽃이 지면 가지를 잘라주시고 삽수를 물이나 흙에 꽂아두면 뿌리가 잘 내려가는 것 같아요. 흙에 삽목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높은 기온의 계절에는 물꽂이가 발근을 촉진시킵니다. 이런 팁들을 토대로 번식시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룸바고의 특징은 작고 귀여운 꽃들. 플룸바고는 작고 귀여운 꽃들이 모여 둥근 공 모양의 꽃차례를 형성하여 독특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뽁뽁오리는 도깨비 방망이와 비슷한 형태로 끈적한 느낌이 있습니다. 뽁뽁오리의 형태를 보존하기 위해 관리 시에는 꼭 뽁뽁오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플룸바고의 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여름과 겨울의 물주기를 다르게 조절하면 더욱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식물이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겨울에는 물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물주기 조절은 플룸바고의 생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룸바고의 화려한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가끔 맥비나 식물 영양제를 물에 희석하여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꽃들이 더 화려하고 생기 있게 피어날 것이며 더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플룸바고를 다른 식물들과 함께 어울려 키우면 멋진 조화를 연출하여 화려한 풍경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룸바고 가격은 다양한 범위로 4,000원대부터 2만원대까지 변화합니다. 예전에 어머님께서 물건을 선택할 때는 비싼 제품일수록 품질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가격은 높은 가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세한 관리 팁을 따라 플룸바고를 키우시면 더욱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